오늘은 항균작용과 항암효과가 우수한 매화나무꽃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화나무는 꽃을 매화 열매를 매실이라 하고 꽃의 종류에 따라서 청매, 오매, 홍매, 백매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겨울철에 꽃이 피는 매화를 설중매라고 부르며 추위가 가시지 않은 1, 2, 3월에 꽃이 피게 됩니다. 꽃이 왕성하게 만개하면 장관을이러 지방에서는 간혹 축제장을 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맑은 향기를 전해준다고 해서 선비의 꽃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회춘화와 춘꽃초라 불리기도 합니다. 매화꽃과 더불어 식용꽃은 꽃잎이 가지고 있는 천연항산화제 및 항암제로서의 잠재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널리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매화꽃은 플라보노이드를 포함한 많은 생리활성 물질을 가지고 있으며 차를 비롯하여 식용으로 이용되어 기능성 소재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또한 술을 담궈 이용하기도 하고 15일 정도 꿀에 절인 후에 물에 우려내 마시면 달콤한 매화차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매화꽃차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시트리산과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를 맑게 하여 육체 피로와 갈증을 해소하고 해독작용으로 숙취를 잘 없애줍니다. 또한 기침과 구토를 먹게 하고 신경과민으로 가슴이 답답하며 소화가 잘 안 될 때 촉진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특히 식사 후에 한 잔씩 마시면 소화가 잘 되어 편안하게 안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항암 및 항종양 실험에서는 간암과 위암, 대장암, 자궁암 세포주 증식에 대해 암세포를 억제해 항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매실꽃을 설탕을 가하면 삼투압의 원리로 항균작용을 일으켜서 비브리오와 살모넬라균주의 식중독균에 대해 높은 생육저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착즙액은 강한 항균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공합성 보존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 보존식품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원광대학교에서는 매화꽃 봉오리의 추출용매별 항산화 효과를 조사한 연구 내용이 있었습니다. 매화꽃 봉오리 100% 에탄올 추출물이 70%와 50% 에탄올 추출물보다 총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유의하게 더 많이 함유하였습니다. 더욱이 매화꽃 봉오리 100% 에탄올 추출물은 라디칼 소거하활성과 콜라겐아제 억제하활성에서 높은 효능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매화꽃 봉오리 100% 추출물이 대조군에 비해서 가장 효과적인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약용과 화장품 및 식품산업에 이용하기 위해 매화꽃 봉오리로부터 기능성 물질을 효과적으로 추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매화꽃 폴리페놀성 화합물인 플라보노이드와 탄닌 성분은 생체 내에서 노화를 억제시키고 동맥경화와 항염증, 퇴행성 질환 및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매화꽃차를 만들려면 산에 심어놓은 것을 이용하면 되고 될 수 있으면 꽃봉오리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으며 활짝 핀 꽃을 차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채취한 봉오리는 깨끗한 물이나 소금물에 한번 헹군 후에 채바구니에 담아 그늘에 골고루 널어서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건조된 매화꽃은 유리병에 담아서 필요할 때 차로 즐겨 마시면 좋습니다. 꽃차는 5개 정도 찻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잘 우려낸 뒤에 마시면 됩니다. 매화꽃차는 향이 은은하면서 맛이 부드럽고 순해서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커피를 많이들 즐겨 마시는데 이렇게 꽃차를 만들어서 자주 마시면 혈관 건강에도 이롭고 피부가 맑아져 기미와 잡티 주근깨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꽃 외에도 다른 꽃차도 가까워지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매화꽃에는 소염제가 함유되어 있어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설사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당량씩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꽃가루 알레르기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복용을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